인성입니다. SF9은 센세이셔널 필링 9의 악자고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소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는 한자 오래 9자를 숫자 9로 형상화해서 팀 활동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뜻입니다.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수식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 장황하게 붙인 이름이 있는데 소년과 남자의 경계에선 구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소년 같은 컨셉도 소화할 수 있고 남자다운 강렬한 컨셉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은 정말 저희만의 멋진 정말 SF9이 수식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과 남성의 경계, 그러니까 10대부터 3, 40대 여성 밴드를 공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겠군요. 맞습니다. 네. 저의 매력은 일단 저는 되게 키가 큽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를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큰 키로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이입니다. 일단 저의 매력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에 비해 조금은 성숙한 약간 성숙한 소년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원입니다. 저는 저희 SF9에서 최대 개인기 보유자입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조인성 선배님의 연기 모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해. 일단 조용히. 내가 지금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드 속에서 미드 속 한국인 그 약간 말투가 어눌한 한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인의 네 그런 대사 언어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여러분. 여기 멋진 기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시는 길에 왼쪽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조심히 불러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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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마지막이라 되게 떨리는데 저는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만큼 저희 수록곡인 투게더 한 소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So come on believe you are together 자꾸만 생각나 whenever 여기까지. 아, 네. 역시